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을 계속 제안하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야, 승려라, 나랑 만나자. 나는 뭐 아직까지 범죄자랑 나는 그 만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이지랄하는 거 피해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사실 옛날 용어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에게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 이제 정치를 하자는 거예요, 정치를. 응? 정치를 하자고 계속 제안을 하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을 계속 던지면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과는 할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커트를 시키죠, 커트를. 근데 이게 굉장히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되게 좋은 거예요. 안 받아도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플러스 점수가 되는 것이고, 윤석열이 받아도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보고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을, 그리고 검찰, 이렇게 삼각편대를 보면, 얘네 지금 모두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정치는 실종됐다, 검찰만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윤석열을 만나자는 것은 서민경제 챙기자, 경제 챙기자 이런 게 주로 되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거죠. 왜 그러냐면 영수회담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득점은 야당 대표가 하거든요. 그렇죠? 야당 대표가 당연히 득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윤석열은 사실 이재명을 만나는 순간 또 자기에게는 마이너스가 될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던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은 이재명 만나면 눈도 못 마주칠 인간이에요. 제가 보면 눈도 못 마주치면서 도리도리 하다가 그냥 끝날 사람이에요. 이재명이 계속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의하는 것은 정치로 풀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거죠. 왜? 걔네들은 정치로 풀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검찰 권력으로 시국을 펼치고 싶기 타겟 뚫고 싶기 때문에 절대 못 받는 거예요. 최근에 윤석열이가 자체 핵 보유를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한마디 했어요. 우리는 한반도의 핵무기를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 오바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생각이 없는 게 한반도에서 핵무장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국이 북한의 핵을 제재할 명분이 있어요? 없죠. 아니 NPT 탈퇴를 했다, 한반도 비핵화 조약을 어겼다 그래갖고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을 제재를 하는데 오히려 한반도에서 윤석열이 이 바보가 우리도 핵무장한다, 핵무기 개발한다 그러면 미국이 북한을 제재할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되게 멍청해 보이는 거죠. 응? 그러니까 살다 살다 이런 바보는 처음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호가 8개월짜리 신생아한테 지금 맡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윤심 논란에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윤석열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번 총선을 앞두고 많이 써야 되는 게 윤핵관이라는 말은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돼버렸어요. 윤핵관, 윤심, 뭐든지 어떤 권력이 쏠리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저기 좀 뭐라 그러죠? 저항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윤심 뭐 윤핵관 뭐 이런 말은 계속 쓸수록 국민의힘과 윤석열에게는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 잘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지율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정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 그 아이디어는 이번에 이상민 장관 그리고 이태원 12구 참사 국정조사가 끝났죠. 끝났는데 결국은 부실수사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아무도 수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세발이, 이상민 소환조차 안 했어요. 경찰 특수본에다가 이상민, 오세훈을 수사하라 그러니까 합니까? 안 하죠. 지네 상관인데. 이상민 행자부 장관은 경찰에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특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태원 참사 끝나자마자 특검 외치면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결국은 특수본이라고 이태원 12구 참사 맡겨놨더니 굴욕적인 수사를 했죠. 대가리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상민, 오세훈 소환조차 안 했어요. 이거는 민주당이 오히려 여러 가지 카드가 생겼다. 이제는 특검을 가라. 특검 가시면 된다. 그리고 이따가 나경원 얘기를 좀할 건데, 오늘 나경원이가 날라가요. 아, 이건 이따가 한번한대 묶어서 합시다. 요 중요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이제 검찰이 이제 성남FC 사건은 어느 정도 이재명 당대표가 안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검찰발이나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소환 조사를 때리면 이재명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 대표로서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투쟁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안에서 이제 방탄 국회니 왜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이 나서야 되니 이런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정면 돌파를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남FC 사건으로 이제 검찰의 카드는 성남FC 사건은 끝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뉴스공장을 보셨듯이 뉴스공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남FC 사건에서 정치적 이득을 받다가 인기가 올랐다. 나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죄명이 성남FC를 구단주로서 인기가 오른 게 죄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다 감옥 가야 돼. 아니, 국회의원들 다 감옥 가야지. 국회의원들 뭐 세금 깎겠습니다. 임대주택 짓겠습니다. 그래갖고 지지율 올라가는 애들은 다그 대통령이 여러분들 뭐 감세하겠다. 이거 다 감옥 가야 돼요. 왜? 부동산 정책 잘 썼다가 인기가 올랐다. 뭐 우리 지역에 뭐를 유치했다. 그 국회의원이. 그래서 대가로 인기가 올랐다. 이게 말입니까? 응? 우리 지역에 지하철이 통과되도록 했다. 나의 노력으로. 이거 고소하면 대가성이다. 그럼 무슨 대가냐? 인기가 올랐다. 아유, 진짜 그게 말이냐? 응? 아, 그럼 정치인들이 인기로 먹고 살지. 응? 그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 아무것도, 국민들 인기 올라가는 짓을 못해요. 그럼 인기 떨어지는 짓 해야 돼요. 아스팔트, 엄한 아스팔트 깨고, 깔고, 욕 졸라 먹고, 그러면 고발 안 당해요. 근데 국민들 위해서 좋은 일 해갖고, 아, 저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좋은 일 많이 했어. 라는 소리 들리는 순간, 대가성이다. 인기가 올랐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응?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중요한 거. 민주당이 이번에 성남FC 사건, 성남지청에 이재명 지사가 출석 딱 하는 날, 언론에선 잘 나오지 않았어요. 언론엔 잘안 나왔는데, 어떤 얘기가 돌았냐? 그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카드를 꺼냈어요. 근데 왜 김건희 특검 카드를 꺼냈다가 집어넣냐? 바로 이겁니다. 검찰이 오늘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을 기소할 게 증거가 충분하다. 조만간 이재명 지사님 다시 소환합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이때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쵸? 또다시 검찰 출석을 만약에 대장동 사건으로 하면 민주당은 그때 김건희 특검 카드 맞대응을 하면 됩니다. 100%예요. 지금 검찰이 어떤 소리까지 나오냐면 이재명 대표 조사 앞두고 혐의에 대해서
입증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대요.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한다, 출석한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 김건희 특검 발의로 맞대응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죠. 대장동 사건은 지금 중앙지검에서 하나요? 제가 알기로 맞죠? 대장동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건가? 어디서요? 수원지검에서요? 지금 누가 어디서 하죠? 제가 알기로는 중앙지검에서 하나? 수원지검? 중앙지검에서 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중앙지검에서 집회를 잘 지켜야 돼요. 그치, 중앙지검이지. 그래서 서초 집회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왜 우리가 선견지명으로 서초동에다가 아무도 못 들어오게 집회 신고를 그렇게 내놨냐면, 중앙지검에서 결국은 이 검찰이 진짜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싶은 이유는 대장동이거든요. 그래서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대변인을 소환해갖고 구속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진짜 목표는 대장동이에요. 그 대장동에서의 싸움은 서울중앙지검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서초동에 내일 많이 모여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퍼날르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카드 같이 맞대응해야 돼요. 이거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죽이려고 대장동까지 기소 소환 조사하고 기소 때릴 건데 민주당이 뭐가 두렵습니까? 같이 때려줘야죠. 제가 어제 여러분들 섬뜩한 얘기 했잖아요. 지금 국정원 지금 다시 부활한다.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이것도 크게 얘기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벌써 국정원이 어디까지 국내 정치 개입하게 돼 있냐면요, 국정원이 벌써 인사검증을 합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신원검증센터를 이달 초 신설했어요. 아무도 모르죠. 벌써 국정원이 국내 정치 시작했어요. 이달 초에 신원검증센터를 국정원 안에다가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신원검증센터가 뭐를 하는 거냐, 잘 보십시오. 장관, 차관, 군대의 중장 이상을 비롯한 정무직 3급 상당의 공무원 등 이런 사람들을 검증한대요. 그러니까 신원조 인사 검증을 한다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의 뒤를 다 캐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이걸 잘 봐야 돼요. 국가 기밀 누설 등을 보완 사항, 그 밖에 참고 사항은 광범위한 세평을 수집하게 됐다. 정당 및 사회 단체 관련해서 기밀 사항이나 이런 첩보 관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사찰하는 거죠. 왜 국정원이 국정원 인사 검증 신원 검증 센터에서 정당이랑 사회 단체를 왜 지네가 들여다봅니까? 왜 지네가 들이다봐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심각해요. 이거 국정원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국정원은 특히 개정된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에서 군과 경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신원조사 업무를 국정원장이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한다고 명시했으나 국정원이 신원조사의 사령탑임을 공식화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좀 반가운 뉴스도 있어요. 뭐냐면, 네, 역시 주호영이 아무래도 원내대표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던진 4년 중임제를 덥석 받아 물었습니다. 5년 단임제보다 나쁜 제도가 될 수도 있다. 자, 어떤 개소리들 하든 간에 이재명 당대표가 던진 거에 대해서 화답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예.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4년 중임제를 던졌더니 또 이재명 깔라고 5년 단임제보다 훨씬 나쁜 제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면 땡큐. 이제는 중대선거구제는 물 건너갔고 결국은 권력구조의 개편 뭐 이쪽으로 민주당은 힘을 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대장동 사건에서 조금 이상한 기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검찰이나 언론에서 갑자기 특히 검찰이겠죠. 검찰에서 뭐 정영학 녹취록에 뭐 권순일 대법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김만배 씨가 권순일 씨에게 노비를 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노비를 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해서 살려줬다. 그게 바로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재판 거래로 몰고 가요. 이거는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죠.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제일 열받는 조직은 사실상 라이벌이자 열받는 조직은 판사거든요. 이 판사들도 길들이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니들도 한번 손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2018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 위반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뭐 이런 걸 손보겠다는 거죠. 이것저것 손 안 보는 데가 없어요. 위험한 발상이죠. 네, 이제 여러분들 1번, 2번 중요한 거 메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저희가 비록 광고는 없지만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그 7시간 녹취록 그런 거를 막 할 때 대선 때 김건희랑 다이렉트로 통화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그 장재원이었어요. 김건희랑 다이렉트로 통화한다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장재원이었어요. 장재원. 제가 그때는 김건희랑 다이렉트로 통화하고요. 그래서 윤석열의 윤핵관이 바로 장재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정부는 김건희 정부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랬던 거 아마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윤석열은 진짜 그냥 동네 아저씨 동네 바보 아저씨거든요. 그때도 다이렉트로 통화하는 게 장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재원이가 윤핵관의 핵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근데 오늘 장재원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경원 전 의원은 반윤으로 규정하고 공개 비판을 합니다. 윤석열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기후대사를 이것도 되게 웃기죠. 사인계를 냈는데 사인계는 그냥 수리를 하면 돼요. 웬만하면. 근데 이건 괘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괘씸하니까 해임 처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이가 이건 누가 봐도 윤석열이가 머리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윤석열이 머리에서 나경원이 해임해 이렇게 나올 게 절대 아니에요. 결국은 오늘 윤핵관의 핵심이라는 장재원이가 나경원을 절곡한 것은 이거는 김건희의 의중이에요. 제가 보면. 이거는 김건희의 의중이에요. 왜 그러냐. 최근에 어떤 이건 징계에 날린 거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나경원을 날린 거는 결국은 김건희 눈밖에 났기 때문이다라는 소리가 많았어요. 나경원이가 날아간 거는 김건희 눈밖에 난 것이다. 어떤 일이 있었냐. 윤석열이는 원래 여러분들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나경원 부위원장을 공정하고 각별하게 대해왔대요. 나경원을 윤석열이 굉장히 아껴요. 오빠 오빠 하면서 옛날에 고시원에서 같이 공부했고 그런 게 있어갖고 윤석열은 개인적으로 나경원이를 되게 아껴요. 근데 이 아끼는 윤석열을 가장 옆에서 레이저를 쏘는 게 누굽니까? 김건희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최근에
그러니까 나경원 부부를 대통령실에 초대를 해서 네 명이 밥을 먹었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 나국상, 그다음에 김재홉, 나경원의 남편이 김재홉 판사예요. 나경원, 김재호 판사, 그리고 윤석열, 그 다음에 잡년. 한 명은 누군지 그냥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냥 잡년이라고 할게요. 이네 명에서 밥을 먹는데, 세 명은 다 서울대 나왔잖아. 그치? 셋다 서울 법대 출신들 아니야. 지원자만 어떻게 보면, 거기, 라마다 르네상스 출신이잖아. 아, 죄송합니다. 아, 대학 얘기했죠? 경기대 출신이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 얘기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응? 아무래도 모이다 보면 어색하고 그러니까 이 오빠 옛날에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이 오빠 옛날에 뭐 고시원에 있을 때나뭐 소주도 사주고 뭐 많이 했다 그러면 윤석열은 그런 거 되게 이뻐했대요. 나경원이를. 그래갖고 오빠가 나한테 뭐 옛날 얘기하잖아. 사람들이 모이면 서울대 그때만 해도 뭐 근데 얘는 옆에서 그때 나는 씨발 술 타러 옆에서 그냥 양주 과일 썰고 있는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어? 어떻게 보면 외톨이가 되잖아. 씨발 지네끼리 막 서울대 뭐 고시 공부 얘기하는데 나 씨발 그때 막뭐 과일 접대하고 막 과일 깎고 있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어? 근데 이 얘기가 좀 위험한가? 국민의힘이 맨날 나 고소를 해서, 응? 그치, 탬버린 치고 박자 맞추고 쓰고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 자리에서, 굉장히 김건희가 기분이 나빴다는 거야. 들리는 소리가, 김건희가 그 부부 동반 식사 이후에 굉장히 불편했다는 소리가 많이 나왔대. 그래서 김건희가 나경원이 굉장히 오빠가 이뻐해주고 그런 거에 대한 뭐 질투심 그런 게 굉장히 있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나경원이한테 찍힌 거다라고 하는 게 정가의 속설이에요. 어디까지나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이건 카더라입니다. 그렇죠? 어디까지나 정가의 속설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는 곤란하니까 나갈 때 이거를 사직서를 내니까 이거를 아예 해임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윤석열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처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제원이가 예전부터 김건희와 다이렉트로 통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제원이가 국민의힘 윤핵관의 대표로서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오늘 나경원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당황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꼬리를 내리잖아요. 꼬리를 내린 다음에 SNS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의 성공을 바래서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어떤 자리든지 뭐 마다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한발 빼요. 하여튼 미모 딸려, 학벌 딸려, 미모는 똑같아, 둘이. 얼굴 위장 전입한 거야. 얼굴 위장 전입한 거야. 여기 있던 걸 이쪽으로 갖다 버리고, 그 위장 신고 안된 거야, 얼굴 그거.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둘다다한 거야. 근데 저는 여자의 성형을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건희는 정치인이라서 여러분들 비판을 받는 거지, 저는 일반인들의 성형을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이뻐지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여성분들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외모 지상주의인 사회다 보니까, 누구나 이뻐질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성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또 미모 차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가 보면 5년 후에 김건희 얼굴은
진짜 이 성형 중독자들 같이 나오는 마이클 잭슨 얼굴로 다 가요. 막 마지막에는 김수미 배우도 그렇고 성형을 너무 해서 전부 얼굴이 다 마이클 잭슨으로 가요. 찍고 붙이고 붙이고 찍고 세우고 하다 보면 전부 날카로워져서 전부 마이클 잭슨으로 가더라고요. 요즘 오세바리가 자기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고 있어요. 왜 요즘 오세바리가 전장현 시위를 막 강하게 진압하고 막 그러냐면 이 보수층에서는요. 그 이런 민주진영이나 시민사회, 노동계 이런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강하게 진압해주면 인기가 되게 많이 올라가요. 근데 오 시장이 너무 무르다라고 하면서 비판이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어요. 저쪽 틀딱들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실상 오세훈이가 차기 대권 후보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한 장관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치고 올라왔다는 거는 강력한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이가 지금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전장현 시위가 장기화된다는 것들을 예견을 하고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낙연이 6월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면 확실히 귀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들을 넘고 있어요. 지금 이낙연 귀국과 함께 지금 최근 서른이 1월 달에 서른도 뭐 갔다 그 친낙계 의원들 중에 1월에 미국을 방문하는 조기 복귀를 설득하러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왜 6월로 잡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당대표를 6월 전에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거기에 위기감을 가져야 돼요. 이것들이 벌써부터 이재명은 6월 전에는 날아간다 라는 가정하에 6월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비대위로 끌고 가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제 검찰의 타임 스케줄을 보니까 뭐 1월에 뭐 지금 성남 FC 그다음에 대장동 뭐 그다음에 재판 뭐 1심 결과가 나올 때쯤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대장동 사건이든지 성남 FC 사건이든지 뭐든지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재판이 6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나와서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결국은 8월 9월 전당대회 때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짓거리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선 넘지 말라고 요즘 선 넘는 인간들이 많은데 이낙연은요 착각하라 하는 게 있어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권 후보에서 멀리 간다 그래서 우린 절대 이낙연을 찍지 않아요. 지만 몰라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딴 사람을 찍으면 찍었지 절대 이낙연을 찍지 않습니다. 응? 이낙연은 이재명 당대표가 날아간다고 설사 만약에 가정하에 이 짓거리를 한다 그러면 많은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은요 이 만약에 이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누굴 미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투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내년 총선을 지휘 못한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가 누구를 믿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선 끝나고 정말 같이 가자라고 늘 얘기했던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내가 볼 때는 이낙연은 용서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대장동 사건 누가 끄집어냈어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캠프에서 나온 소리예요. 이거 대장동 사건 이낙연 캠프에서 터뜨려갖고 국민의힘도 입 다물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갖고 갑자기 이 사건을 터뜨려갖고 이재명 죽이려고 하다가 50억 클럭이 발견된 거예요. 하여튼 친낙계나 이낙연계 제발 정신들 좀 차리고 어? 이딴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재명을 지켜야지. 어떻게든지 총선 승리를 해야지 그다음에 민주당에게도 기회가 오는 건데 이재명만 없으면 진해 세상이 올수 있다를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의 특징을 가만 보시면요. 과거 이명박근혜 어떤 수구 정부가 들어서도 지금같이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응? 여태까지 이명박이 정권을 잡든가 박근혜가 정권을 잡으면 지네가 주요 자리를 다 먹더라도 눈치가 보여서 친박이 정권을 잡으면 친이계도 몇개 이렇게 뭐 부위원장 이런 자리를 나눠주고 그다음에 뭐그 친이가 자리를 잡아도 친박계 사람들 뭐 자리를 주고 이랬거든요. 이게 정치고 어떻게 보면 그 룰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 어때요? 가만 보면 웃기죠. 어떤 안배나 정치 이건 실종되고 그냥 일벌백계예요. 나에게 맞서는 자 이준석 죽이죠. 유승민 죽이죠. 아무리 과거에 보수당이라도 공천 학살 등 과격한 내부 정화를 하면 민심이 이반이 된다는 걸 아는데도 결국은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까지 봐봐요. 얘는 피도 눈물도 없죠. 가만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이번 총선 전으로 국민의힘은 분당한다 그랬잖아요. 배려라는 게 없어요. 윤석열에게 반기 들면 죽이는 거예요. 이준석, 윤석민 거기에 나경원까지 치는 거 봐요. 어?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 예전 같으면 너무 친윤, 윤핵관 이러면 민심이 이반하고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초반부터 워낙 지지율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짓거리를 해도 지지율이 안 떨어져요. 이런 짓거리를 해도 지지율이 안 떨어져요. 이상한 정부예요. 이런 거 보면 지지율 꼴찌로 시작해도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지율이 바닥을 쳤는데, 지지율이 바닥을 쳤는데 더 이상 바닥을 칠게 없으니까 오히려 이런 과격한 정치를 해도 그리고 자기 편으로 숙청을 해도 지지율이 올라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8개월짜리 미성수가 윤석열이가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응? 한심한 거죠, 지금 보면. 내년 총선에서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지만 신당 창당 꿈꾸고 있는 분들 자제하세요. 민주당이 살 길은 국회라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렇게 지지율 없어도 저런 무대포 정권인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심층구 사고 한 요까지만 할게요.